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민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뭐 요새 하여간 이 저 곡물가 이 상승이 뭐 하여간 심상치가 않고 엄청나게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12년도였던가요? 그죠?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그때도 곡물 가격들이 폭등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뭐 최근에 이제 이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전 세계 곡물 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그죠? 매수도 같이 가미 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상당히 네.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위기까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네. 주요 국가들이 또 수출을 통제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개 2020년 8월부터 사실상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 시국 이후에 네.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공급망이 훼손됐던 부분이 곡물 가격을 이렇게 상승하게 유발시켰던 요인이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세계 곡물 수급 불안까지도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 생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고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2022년 올해 들어와서 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까지 불릴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 해바라기 시유 같은 경우를 전적으로 전 세계 공급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흑해가 수출이 중단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세계가 이제 식량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네. 우선 그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곡물 가격이 직접 거래되기도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또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가수요도 붙는 것 같은데요. 곡물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물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얇은 시장, 이제 네. 좁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생산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쌀, 그다음에 뭐 대두 같은 경우 다 뭐 10% 12%대 이제 대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교육량이 좀 교육량이 좀 높지만 밀에 대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그러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카고에서 곡물 거래소가 오래전부터 1843년대부터 열렸던 부분이 그러한 해칭을 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 이제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제 파생 상품화가 되고 투기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과열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의 대내외 변동 요인이 발생해도 이런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또 팜유 수출을 중단하고 제한을 했던 부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도가 밀을 수출을 중단을 하고 또 이어서 설탕도 수출을 수량을 제한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인도가 쌀도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또 문제가 되니까 국제 곡물 시장 또 거기에 연동돼서 또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장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밭대기 같은 거죠. 우리도 네, 보면 그렇죠. 옛날에 밭대기 옛날에 그래 김장한다 그래서 네, 배추 밭대기 하고 네, 이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의 변동을 줄이기 위한 해칭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워낙 파생상품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이 곡물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참여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경쟁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라고 하는 큰 선들이 좀 주물럭거리고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주로 이제 곡물 시장을 이제 주로 이 곡물 시장은 유통 시장이고 네. 또 장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공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예, 산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의 네. 그런 시장 구조는 전적으로 장치 산업으로 해서 설비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ABCD라는 우리가 말하는 곡물 메이저를 ABCD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네. ADM 분기 카길, 루이 드레프스가 시장을 주무르고 있고 네. 이 기업들은 1세기 이상을 이란 곡물 시장을 들어와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기업들은 수직적인 그러한 결합 구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를 또 사업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곡물 유통 시장을 뭐 한 크게는 80%까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카르텔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ADM이라든지 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기업으로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 이외에 카길이라든지 LDC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네. 비상장 기업이고 개인 기업이지만 다국적 기업이고 네. 그 규모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카길 같은 경우가 ABCD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이 이제 비상장 기업 이런 정보를 노출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추산하지 못하지만 한 2022년, 2020년 그가 실적을 봐도 매출액만 봐도 뭐 1,321억 원 정도, 1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이죠. 네. 이 그 곡물 메이저 기업들 ABCD는 다 미국 회사인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게 ADM이라든지 카길은 네. 미국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ADM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프랑스 기업이 있다가 지금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상 이제 유럽 쪽에 있다가 미국으로 본사를 지금 다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이 곡물 시장을 그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곡물 시장, 식량 안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이 곡물 메이저들이 독과점의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새로운 진입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글렌코어라고 네. 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광산하고 네. 그쪽 개발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이제 농산물을 인수를 하면서 기업을 이제 농산물 그 사업을 확장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 또 중국의 그 이제 기업 코프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제 식품 이제 전문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주요 공급 시장에서 M&A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네.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ABCD의 이제 시장 지배력에 어느 정도는 견줄 수 있는 시장을 형성을 했죠 이 기업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원유도 그렇잖아요. 원유도 사실은 생산 국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OPEC 플러스를 통해서 약간의 카르텔 형태로 독과점적인 형태로 움직이는데. 원자재 시장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식량도 네. 원유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도 이 시장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시장을 진출했죠. 그래서 네. 해외 시장 자원 개발을 통해서 네.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요 공급 생산국에 진입을 해서 유통망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우리 치면은 농익한드 젠노가 있고 그다음 종합 상사들이 다 그 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곡물 조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일본은 어쨌든 간에 식량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나 물류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네요. 그게 이제 기간이 수십 년 동안 반대로 왔던 거죠. 네. 네.